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민 문제를 상당히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하는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의 송재윤 교수, 조선일보의 아주 걸출한 그런 칼럼을 쓰는 송재윤 설번 중국을 쓰시는 분이죠. 예, 칼럼에 이 캐나다가 이민사에서 이제 벌써 한 20년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관심을 가졌는데 독특한 시각이기 때문에 세계의 부자와 인재들을 한국으로 끌어올려면은 인구 절벽 극복을 위해서 이민 정책을 논의할 때다. 이민을 오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하늘 아래 뭐 예를 들면 사람이 등급이 없지만 사회 부담이 되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회 큰 득이 되는 고급 인재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두 계층이 있는데 우리가 이민을 개방했을 때 당연히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장기적인 인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이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캐나다 사회에서 오랫동안 그런 경험하고 있는 송재윤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량배와 떠내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 한국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민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불량배하고 떠내기만 대거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캐나다 상황을 보게 되면은 4명 가운데 1명이 이민자인 캐나다는 곧 한 해 50만 명까지 이민자를 늘릴 계획이다. 4명 가운데 1명이 이민자라고 하지만 사실 캐나다나 미국은 이민 국가지 않습니까? 한 세대 두 세대를 올라가면 다 이러면 이민 와가지고 나라를 만든 거죠. 그 가운데 50% 이상을 고급 인력과 투자 이민자로 10에서 15%는 난민으로 채운다고 한다. 캐나다는 인종, 종교, 문화 및 성적 차이를 넘어서는 다양성과 다원성, 표형성을 국가 철학이자 보편 가치로 선전하고 교육한다. 광활한 대지와 풍부한 자원이 있고 전 국민 무상 의료를 실사할 수 있는 재정이 있고 평균 사교육비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있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하다 보면 참 우리가 참 난감해지네요. 상속과 증여세율은 0%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하네요. 이런 나라하고 여러분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급 인재를 데려오려면은 이런 나라하고 여러분들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송재윤 교수의 여러분들 이민에 관한 그런 글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한국은 과연 무엇을 내세워서 우리나라에 오라고 외칠 수 있을까? 한국이 갖고 있는 약점은 항상 깡패국가의 핵위협에 시달려야 되고 무한경쟁에 내몰려야 되고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써야 되고 말년에 세계 최고의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송재윤 교수는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의 이민정책은 시작하기도 전에 절망을 예고하는 듯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글이 하나 여기 나오네요. 여기 이 문장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경쟁이지 않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교역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뭐죠? 경쟁을 사랑하고 경쟁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를 손을 대가지고 여러분들 다 교육감이 된 사람들이 2018년 2022년도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당선된 사람은 다 뭡니까? 선거에 손을 댔지 않습니까? 제가 도둑놈들 시리즈 7권째 마지막 책이 뭐죠? 도둑놈들 시리즈 7권째이 그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여러분들 교육감이 되고 뭐 합니까? 경쟁 없는 사회를 합시다. 시업을 없앱시다. 그거지 않습니까? 좌파하고 우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경쟁 없는 성장과 발전은 없다는 겁니다.
시험 없는 성장과 발전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학위를 하던 20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책을 손에 놓은 적이 없고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은 압박감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는 절대 뭐죠? 도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험을 없애자는 것은 아이들 다 바보 천지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교육 현장에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니 뭐니 해가지고 시험을 없애는 겁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고 선거를 뭡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다 교육감이 돼서 교육 현장에 가서 뭐합니까? 평가 제도를 없애버린 거지 않습니까?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좌우익을 구분하는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좌파들은 경쟁을 여러분들 더러운 것, 부정적인 것 배척해야 될 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송재윤 교수는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딱 여러분들 첫 문장이 어떻게 이민 문호를 여는 순간 한국은 좋은 이민 제도와 오랜 경험을 가진 여러 나라와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 결과 한국에는 외부에서 불량배와 뜬내기만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민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짧은 문장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경쟁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역국가 무역을 해서 이름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우리가 부존 자원을 갖고 있자 부존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체제 경쟁을 전 세계와 여러분들 벌리는 나라입니다. 체제 경쟁이란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싸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느냐. 그게 체제 경쟁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문정권 5년 동안 뭘 했습니까? 예? 원자력이란 여러분들 산업 클러스터가 이런 만들어진 데 70년 80년이 걸리는 것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왕창 올려가 뭡니까? 인건비 경쟁에서 그냥 여러분들 떨어뜨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온갖 악폐를 여러분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뭐 임대차 보호법 조세 준조세를 해가지고 그게 다 뭡니까? 내부로부터 국가를 붕괴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이런 좌파 교육감들이 어리석습니까? 아르헨티나 정도 났으면은 땅이 넓으니까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운명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죠? 좁은 땅 덩어리로 난 겁니다. 물건을 팔지 않으면 먼저 그 한겨울을 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운명적으로 이런 조국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 부모를 만났고 그 부모가 그 부모를 만났고 그 부모가 보면 그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싫으면 그냥 나라를 떠나면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체제 경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물론이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던데 이민층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민이란 것이 낭만이 아니고 그 선진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이민 국가들하고 여러분들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양질의 인간들을 여러분들 한국에 정착하도록 하느냐의 경쟁이란 겁니다. 그 경쟁에서는 한국은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민 문호를 열게 되면은 한족을 대거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불량배와 떠내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민 문호를 여는 순간 한국은 좋은 이민 제도와 옳은 역사적 경험을 가진 여러 나라와 경쟁해야 됩니다. 그 경쟁에서 이겨야 뭐 사람을 상품 뭐 중품 하품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예. 인류에 해당하는 인류 인재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좌파 교육감들은 교육 현장에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자유학기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시험 없는 세상 예?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겁니다. 더 여러분들 제가 분노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고 긴 세월에
가장 배워야 될 그 시점에 뭡니까? 시험을 없애가지고 멍텅구리로 만드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머리가 좋고 잘생겼고 영어도 잘하고 뭐 말빨도 세고 언유도 잘하고 하지만 이민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이민을 하면은 중국의 속국이 되기 딱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 대거 발라들면 됩니다. 한족들. 올 사람은 많을 테니까. 다음 정권은 그렇게 하겠죠. 한족을 대거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내가 살기 싫은 나라에 남이 오지 않듯이 내가 살기 싫은 나라에 남이 안 옵니다. 남들이 그렇게 뭐죠? 인류 인재들이 그렇게 뭐죠? 대한민국에 오고 싶으면은 우리도 자식들이 이런 대한민국에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살기 싫은 나라에 남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수탈하고 국민들을 약탈하고 국민들의 아우성을 그냥 짓밟고 그런 나라에 남이 오겠습니까? 내가 살기 싫은 나라에 남이 안 온다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 있지 않다고 이런 생각하는 나라에 남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국가를 훌륭하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고 윤리적으로 만들고 이런 게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야. 사심들만 좀 내려놓으면은 왜 한국인들을 데리고 이러면 그렇게 훌륭한 나라를 못 만드냐 이야기입니다. 에? 그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죠. 에? 밥술 정도 이러면 떨 정도 아니에요. 그 나라를 파괴를 못해야 그렇게 지랄 발광들을 찌니까 얼마나 이런 딱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불쌍하게 보입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